농산물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7월보다 0.4% 높은 110.72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.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품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축산물 물가가 2.1%, 1.0%씩 각각 올랐습니다. 또한 공산품을 중심으로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.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가격이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. 공산품은 0.4% 높아졌고 특히 화학제품, 제1차 금속제품 등의 오름폭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. 물가 변동을 생산 단계별로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.9% 상승했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% 상승했습니다. 중간재료 중심으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. 수출을 포함해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낸 총 산출 물가 지수 역시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.7% 상승했습니다.